진짜 네가 궁성전 제대로 할 거면은 87짜리 캐릭 있지? 10개 이상은 사서 우리한테 87짜리 캐릭터 주고 할피단 시청자한테 모아가지고 했어야 돼. 돈을 최소 5천만 원 이상은 써야 된다고 네가. 그래야지 진짜 성먹을 수 있어. 피닉스 썸은 65렙째 먹어봐야 방송 분량도 안 나와. 시청자 당하면 못 찍어. 내가 그래서 결론은 87 기사를 사가지고 87 기사 캐릭 한 10개만 사면은 성 먹지. 그거 그 일진에다가 군주 놔둔 다음에 할피단 시청자들한테 모아가지고 인어빨로 밀어붙이면 먹을 수도 있지. 구석 같은 경우는 그건 가능하지. 도대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 현실적으로 피닉스 서버 성 먹어봐야 시청자 많이 못 찍어요. 랩제 서버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 심리가 없어. 아 재밌겠다 막 그런 심리가 없어. 요새 89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리니지에서 제일 레벨 높은 사람이 누구냐? 89 90은 없어요. 90 없어. 찍을 수는 있어요, 90. 90 찍을 수 있지. 근데 엄청 오래 걸린대. 옛날에 데스나이트 아시죠? 그 그다음 이제 사라졌지. 죽었어요? 사라졌어. 방송 접었. 아그 게임 접었겠지. 데스나이트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네가 만약에 오지팽 있지. 그거 사가지고 89짜리 캐릭 사가지고 하면 너 시청자 7만 명 찍어. 그래 현금 근데 한 10억을 써야 돼. 그게 문제지. 그게 최고거든 리니지. 오지팽하고 89짜리 캐리 쓰면은 네가 완전 지존 되는 거야. 형님 원큐형 따라잡지 그냥 뭐. 연금 아 알았어 알았어. 몇 번을 말했는데. 아 미안해 미안해. 10억 10억. 아덴으로 10억. 아덴 10억. 형 여자 구하기 좀 제가 좀 좋은 여자 만나서. 아, 나 근데 성은이 만나는 여자 보니까 별로 여자 소개받고 싶지 않아. 그래도 형 좋은 여자 만났으면 좋겠어. 형님 여자친구 만만치 않았어. 아, 누구? 윤박, 유치훈이? 걔네 얼굴 이쁘지 않았어? 못생겼어? 나 진짜 형 누구를 만나든 사랑받았으면 좋겠어. 이건 진심이야. 알았어. 다시 리니지 접읍시다. 어? 리니지 접읍시다. 나 리니 못 접지. 나 1,500만 원 썼어. 최고! 한다고? 기가! 바람! 결의! 바람 결의는 뭐야? 연서버 먹읍시다. 1등승. 안 진짜 갑시다. 바람결이도 뭐냐. 나 존나 웃기네. 예준아, 내 허언증이 너한테 갔나 보다. 너 왜 그러냐? 갓성은의 저주가 어? 나한테 왔나 보다. 그러니까 아니 그 서은이랑 엮일 때부터 다시 시작됐어. 아 존나. 그래 진짜 형, 내 소원은 형 좋은 여자 만나서 사랑받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건 다 걸고. 눈물을 흘려. 어, 아니, 너 콧물 흘려. 콧물. 콧물. 나 형이 사랑받았어. 너 비염 안 걸렸어? 성훈아? 아니, 저 밀폐된 공간에서 먹으라고. 기분도 꿀꿀한데, 알아주십시오. 어? 알아주십시오, 지금. 진짜 하자고? 진짜 하자고? 도원! 결의! 지르지 마! 아, 진짜 하고 싶어? 갑시다. 왜 그래? 하지 마. 너 집에 못 들어가. 너 지혜 어떻게 보려고 그러냐? 어떻게 보려고? 네? 지혜 어떻게 보려고? 너 그리고 시청자들이 시컴 띄워도 마무리 안 돼. 상자 까야 그게 돼. 아니라 돈을 못 벌어. 얘가 방송만 하고 별풍을 받고 방송하고 뭐 패턴이 똑같다 보니까 재미를 못 찾은 거야. 자기 아. 여유를 즐겨야 되는데 맞아 맞아. 일에 치이고 뭐 해야 돼 하다 보니까 야, 그거 맞아. 진짜 좋다. 얘가 소문도 났어, 진짜. 그거에 대해서 맞아. 채워줄 그게 없는 그러니까 리니지 그롤 강화에 조금 꽂힌 그래서 거잖아. 내가 너보고 방송을 3일 쉬고 여행을 가는 거였어. 네. 아, 진짜. 그거 맞는 얘기야. 맨날 밤새고 방송하고 그게 맨날 콘텐츠 하고 그게 이제 시청자한테 스트레스 받고 그게 머리에 하니까 자기
개인 취미 생활을 좀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와 방금 진짜 소름 돌았어. 너 지금 그거 맞는 어 맞는 것 같아. 맞아. 어 지금 딱 내 상황을 네가 일침으로 날렸어 진짜. 나 알고 있어. 나 소름 돋았어 진짜. 형이 지금 한 6시간 말한 것 중에 한 개도 일침이 날린 거 없는데 마음에 와닿는 거 같네. 방금 처음으로 와닿았어. 알았어. 아 진짜로. 와. 아 나 철가 치고 잘 뒀다. 와. 근데 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또 하나. 방송국 폭동나 바로. 아. 바로 진짜 바로 폭동나. 새끼 초심이란 데부터 태물부터. 이 성형 왜 한 거예요? 어? 성형 왜 한 거예요? 눈만 했어 눈만. 낭캠 한다고 그때. 세야하고 찬이 된다고 눈 성형했지. 최고 기강 아노드 어 아놀드 어휘라니. 근데 너 아놀드 구검 찌는 거 재밌냐 그렇게? 예? 뜨는 게 짜릿해? 칩 뜨는 게? 아 그러니까 그거 10검 다 팔았으면 진짜로 와 돈 벌었지. 내가 봤을 때 10검은 잘 뜨는 것 같아 은근히. 이준아 응. 나는 너한테 개인적으로 어제도 그랬지만 하고 싶은 말은 해외 여행 방송을 2박 3일 해봐. 너가 정말 좋아하는 걸 좀 찾았으면 좋겠어. 방송 키면 제대로 놀지도 못하지 솔직히. 오케이 이게. 아, 아 오케이 고맙다. 안돼 안돼 방송 키고 하는 거는 비추천이야. 그래 그 제대로 자기 취미 생활을 못하지 그거는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근데 또 BJ라는 게 방송을 키고 방송을 끄고 그게 다른 게 방송을 키는 거 자체부터가 아드레날린이 이미 돼버린 거야. 방송을 킨다는 자체가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는 건데 오히려 방송을 키고 여행을 하는 게 얘한테는 더 힐링이 되는 거야. 더 부담이 되더라도 그게 아드레날린이 더 되니까 살아오면서 그게 더 기쁨이 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여유가 없었냐면 내 발가락을 막 진짜 발톱 씻지도 아 그 뭐냐 깍지도 못했네. 내 발을 보면 나도 봐 발 다 까졌어 여기. K가 뭐라고요? 다 까졌어. 에이 그게 한 개로 되겠습니까? 아예 K가 에이 뭘 사줘요. 왜? 사용도 안 돼. 뭘 사줘? 기사. 기사를 사준다고? 83. 한 개도 안 돼. 요새 그 87이 엄청 많아. 다 88이야. 방송하는 BJ들 뭐 88. 83은. 그니까 이제 기사 캐릭은 레벨이 높아야 되는 이유가 스턴이 안 걸려. 랩이 낮으면. 다 87 이상인데 83? 스턴 아예 안 걸려. 싸움이 안 돼. 그게 문제야. 형님이 그렇게 리니지에 대해 잘 아십니까? 잘 알지. 그러면 김택진 사장님 생일 생년월일이 뭐예요? 8월 15일. 8월 15일. 얘기할래요? 내기 안 할래. 찍었었네. 너 서수기 대표님 생일 알아? 네. 몇일이냐? 3월 24일. 아 그래? 똑똑하네. 지혜 생일은? 말해봐. 모르지? 모르네. 몰라. 모르네. 아씨. 나다 진짜. 와이프 생일을 모르니 씨. 아 서수기 대표님 생일을 아는데 와이프 생일을 몰라.
연지생 이름 며칠인데? 그것도 몰라? 12월 14일. 맞아? 네. 지혜 뒤로 넘어가겠다. 답답하겠다. 그 남편인데 씨. 케이야, 사줘도 돼. 사줄 거면 지금 안 오르나 사줘. 최고! 성은! 아, 기강! 아놀드! 아. 아놀드? 진짜 개막장이네, 씨발. 아, 이제 안 해. 진짜 안 해. 하지 마, 하지 마. 아, 진짜 안 해. 안 해, 안 해. 근데 아놀드 이제 끝난다, 이벤트 꼴. 혹시나 해, 버경 열지? 아, 버경 안 생겨. 근데 버경 생기면은 완전 도박이라서 안 생겨. 내 봤어. 네. 완전 현금이거든, 나. 그럼... 아니 아니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고. 왜 이렇게 새소리가 들리냐? 아 옆에 식당에서. 아... 오 디지몬님 피곤해. 감사합니다. 디지몬님 감사합니다. 아. 이러다가 리니지 공포겠네. 진짜 성모는 공포는 거 아니야. 며칠은 꿀 것 같아. 내일 방송할 때 욕이 뭐 하나 또 안 생기길. 아. 근데 잘 생각을 해봐. 나는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해. 케이도 하면 케이도 도와주고 케이 같은 건 난 케미니까. 기본 시청자, 기본 청자, 청자 데리고 하고 나도 내 기본 네 명 다 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나는 개인적으로 시청자 이런 걸 다 떠나서 어차피 너 시청자 많으니까 네가 좋아하는 걸 했으면 좋겠어. 방송하면 행복해 할 수 있는 거? 즐길 수 있는 거? 어 시청자를 만족시키려고 하지 뭐야. 네 자신부터 만족시켜. 맞아 나도 리니지 솔직히 방송 재밌어서 해. 시청자도 시청자지만 내가 재밌어서 해. 내가 만족이 돼. 내가 장비가 좋고 레벨이 높으면 내가 만족이 돼. 너 솔직히 푸파나 토크방송 너 재밌어서 하는 거 아니야.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네가 좋아하는 게 뭐야 방송에서. 아 토크는 좋아요. 에이씨 토크가 하루쟁이 12시간인데 그거 뭐 어떻게 좋아.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너 궁예야? 왜 날 그렇게 봐? 냉정하게 별풍선 받으려고 하는 거지. 토크 방송이 네가 어떻게 좋아서 하는 거지. 12시간 동안 의자 앉아서 얘기하는 거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예전에 지금 데스타 싸이님께서 예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소속 가수 이제 다른 사람이 싸이 선배님한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너 국민이 좋아하는 노래를 할래? 아니면 네가 좋아하는 노래를 할래? 뭐라 그랬을게요? 난 국민이 좋아하는 노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그래 어. 시청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해야지. 그렇지. 그래야지 인기가 많아지지. 그렇지.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래 시청자들이 철구한테 원하는 콘텐츠가 뭡니까 여러분들 얘기 한번 해주세요. 어떤 걸 좋아하세요 철구 방송 여러분들? 나는 철구 방송 이걸 좋아한다. 이거 둘 다 해볼래요? 아 진짜 농담 아니라? 아놀드? 아니 아놀드는 그만하고. 아 아니 아놀드. 아니 진짜 병원 치료부터 같이 우리. 아니 자 병원 치료부터. 아니 할 말이 없다. 그냥 할 말이 없다. 답이 없다 진짜. 진짜 할 말이 없다. 진짜 시청자님 너 폐가망신 시키려고 하나 보다. 리니지하고 아놀드 얘기하네. 나 솔직히 네 잘 돼서 얘기하라는 얘기해 주는 게 아닌 것 같아. 저건. 처음부터 하지 마라. 아 개인적으로 네 돈 쓰라고 추천해 주는 것 같아서 저건. 형은 너를 말릴 때 말리잖아. 하여튼 뭔데? 아 또 너 똥구멍 긁었냐? 아 똥 냄새 나 씨. 잘 도라이야 얘도 참. 아니 손톱을 딱 이렇게 하는데 똥 냄새 나. 어. 나 씨. 잘고. 아니 무슨 손으로 똥구멍을 파고서 나 냄새 맡으라고 하네. 야 근데 솔직히
우리 비글즈 있었을 때 재밌지 않았냐? 놀러 다닐 때? 그치? 맞지? 재미없어요. 재미없었다고? 차라리 비글즈나 다시 만들까? 아 하지마. 나 안 들어가. 나 이... 와 느낌이 좋았니? 어? 만만이 형 아니야? 감사합니다. 느낌이 좋아? 아이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느낌이 좋아요 언니. 고맙습니다. 나 느낌이 좋아. 난 나 등 좀 긁어자. 아 치지 말고 진짜 치지. 아니 지혜가 어차피 긁을 텐데 뭐 나보러 긁어달래. 어차피 어, 집에 그쵸? 가면 아, 맞을 세게. 텐데. 세게 위에 위에. 아 집에 가면 어차피 많이 긁힐 텐데. 아,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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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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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살해야지.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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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게 감사합니다. 세게. 어 그쪽 오세요. 오. 아, 좋아? 어 비트. 어 그쵸 세게 세게. 아 좀 아! 아 왜 왜 왜 난 아프리카에서 일반 BJ들도 포함시켜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한번 해주면 좋겠어. 해주겠니? 아프리카에서? 모르겠어. 너가서 해주겠니? Nothing. 여기 무슨 학교인 줄 아니? 선아. 아프리카니까 가능한 거지. BJ가 지금 몇 명인데 일반 BJ가. 아프리카니까 가능한 거지. 넌 누구 어떤 BJ가 제일 보고 싶은데? 누구? 없어. 뭐야? 뭐야? 내가 절대로 얼굴 마주쳐서 안 돼. BJ가 이렇게 있는데. 누구? 아니야. 최구님이잖아. 블랙나? 아니야. 됐어. 누군데? 내가 다시 이 집에 돌아올 때 그분? 그 뭐야? 무슨 뭐야? 아 그니까 최군님 아니면 허윤미님이죠. 맞지? 맞아? 최고 최고 성능 기강 여러분들 방송 안 켜서 저희 맨날 이렇게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면 멍때리고 있어요. 아까 그 철구 방송하는 때까지 누워있었는데 말도 안 하고. 저희 원래 방송 안 켜서 어. 이래요. 그러니까 철구들 여러분 이게 원래 모습이에요. 원래 말이 없어요. 방송 안 하면 아예 말 안 해요. 그냥 누워만 있고. 와 나 근데 난 지금 오늘 나 진짜 몇 시간 앉았냐. 처음에 아예 앉았잖아. 나 지금 오늘 연지만 하루 종일 앉았네. 어제 12시 지났으니까 일 엊그제 밤 10시부터 방송하고 지금부터 앉았으니까. 너 때문에 나도 중독 걸려서 아놀드 러시하고 싶어져. 아 너도? 어. 손맛이. 아 안돼 안돼 안돼. 아니 그냥 그 그렇다고 하다. 야 근데 복구하고 싶지 않냐? 그것도 솔직히. 무슨 소리야. 아 솔직히. 아 그럼 이렇게 합시다. 솔직히. 아 그러면 진짜 마지막에 볼래. 저 그리고 여기 저 각 썼어 지금. 그럼 이렇게 각서를 쓰고. 아 잠깐만 그 드림을. 야 근데 그 대신. 아 잠깐 이 드림 치지만. 아 알았어. 선아 이 드림 치지만. 야 그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하자. 이 드림 치지만. 야, 한 가지만 약속하자. 식검에서 질만, 상자 만들만. 그럼 이렇게 합시다. 그럼, 아, 저기, 아, 저기 해보세요. 자, 개인당, 이거 합시다. 아, 어? 오케이. 난 괜찮아. 할래, 마지막. 야, 가졌어. 나 오늘 집에 쫓겨나도 몰라. 나 이거 맞다, 진짜 맞지 않다, 마지막. 해야 되니까 응원해줄게. 나 집 구해야 되잖아. 아이씨. 아, 씨발, 꺼져. 하지마, 하지마. 이 새끼 어떻게든 우리 끌어들이라고. 어떻게든 안 까져 계속 질르라고. 아, 꺼져, 아, 꺼져. 아, 씨. 겁나 염려. 아니라 가자 따라가자 무조건 뜬다. 어? 뜬다 많이 더 가보자 우리. 그럼 나 이거만 해줘. 이게 뭐 이거 10장 10장 아 가본 무기 10장? 아니 그 가본 무기 10장? 어 아니 그게 아니고 왜냐면 나 신혼집 구해야 돼. 그게 아니라 예준아 예준아 나는 신혼집 구해야 돼. 아니 나는 지금 상황 알잖아. 신혼집 구해야 돼.
그럼 나는 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아 그 나도 여자친구 구해야 돼. 아니야 돈 어느 정도 다 있잖아. 나는 지금 신혼집 구해야 돼. 아 조용해봐. 아니 너 인생은 뭐야? 한방이라고 하게? 인생은 파도 아니야? 올라갈 때면 내려갈 때 아니 내려갈 때면 올라갈 때가 있는 거야. 예준아 성은 저거 기강 도원 경희 콜 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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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으로. 아 진짜? 다 그 대신 가서 적어. 난 1, 2 아 그 대신 갖다 적어 가자. 아야야 얘 아니야 얘 1 뭐. 1 뭐라고? 1 2 2 아 나도 2해? 어 그럼 나 그러면 두 달 할부로 나눠줘. 나 아니야 나눠줄게 대신에 내가 아 꺼져 꺼져. 아니 내 신혼 때문에 할부야 이 개새끼야. 아니 삼성 카드냐 할부 좀 해줘. 아야 하지마 나 그러면 안 되지. 하지마. 아니 근데 진짜 오늘 복구해야 되는데 너무 그 적잔데. 삼성 카드냐. 아 씨발. 잠깐 아니 내가 볼 때는 진짜 느낌이 좋아. 내가 볼 때는 분명히 특징을 보고 아 이 새끼 진짜 내가 왜 그랬나 있으면 여러분 여기 있으면은요 아 맞아 근데 못 구할 수도 있어 지금 새벽이라서 인생이 망하는 에? 전화해봐? 있는지? 아니 일단 가서 친구한테 전화해보라고. 아 여기에? 어. 되는지? 가서 최고 깜짝이야 형은 구원 결의 10개 감사합니다. 아니야 이거 안해 이거 아니면 안해. 야 그거 보여주면 안 돼. 좋댄잖아. 너 왜? 하지마. 아 진짜 하지마. 하지마 제발. 아 왜 그래. 제가... 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너 방송 오기 살리려고 지금 이렇게. 아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프로방송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안 된다. 아니 형님. 형님. 나 와이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지랄하고 있다 씨발. 미안하다 예원아. 여러분들 인생 한풀이 좀 할까요? 이틀 전에 여자친구 부모님이 뭐 장모 장인 장모님이 저희 집에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갓성은인 걸 알았어요. 닥치세요. 썰 풀려고 했는데 좀 닥쳐보세요. 형 나 뒤에 담보 좀. 나중에 얘기해. 야 나중에 얘기해줄게. 나중에. 담배 어딨어? 나중에 얘기해줄게. 담배 안 보여. 인생이 드라마라가 씨발 진짜. 성은아. 어. 점심 가서 같이 먹자. 그래 가자 씨발. 담배 없어. 어디? 몇 번? 그거? 아니야 그. 아이 그건 아. 아니고 기광이 형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잠깐만 맞아, 맞아. 담배 좀 밀폐된 공간에만 있으면 코가 막히고 밖에 있으면 코가 아 좀 씻어. 너 진짜로 엉덩이에 똥냄새 난다니까 정말 코 수술 때문에. 아. 야 너는 양악도 하고 코수도 하고 아, 눈도 하고 눈했지 코는 풀었지 팔찌 씨발 풀셋으로 어떻게 풀셋을 했는데 그 모양으로 씨발 생긴 너도 풀셋 했지 너도 양악했잖아. 아, 나는 코는 안 했잖아. 코는 자연산이잖아. 나도 코는 자연산이야. 나도 풀었어. 어이가 없다. 너한테도 하나만 물어보자.
지금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야? 잊혀진 사람. 뭐라고? 만나지 못하는 사람 중에 가장 보고 싶은. 여자 빼고. 에? 여자 제외하고. 어. 네가 지금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야? 여자 제외하고. 있냐? 남자 중에 있냐? 여자 제외하고. 있어. 있어? 방송에 말할 수 있어? 남자? 택진이 형님. 여자는? 여자? 응. 무슨 대답을 하고 싶은데? 그냥 남자. 오늘 또 들어맞고 뭐 한 줄 더 생겨라 이거야? 아니. 저거! 저거! 도와! 결이! 저컴! 식검! 화이팅! 내가 이렇게 여유도 없이 산다 진짜. 수연도 못 갖고. 이틀 전에 여자친구 언니한테 문자가 왔어요. 예원아 자 이렇게 딱 네 글자 문을 딱 왔는데 예원이가 답장을 안 했어요. 제 와이프가 여자친구 언니한테 문자 왔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자친구 이모한테 전화가 왔는데 됐어? 잠시만. 나 형 음료수 좀 사올게요. 포카리 먹어. 어딨어? 어. 설레기. 샀어? 뭘 사? 아니. 저거. 최고야. 저거. 컵? 컵 가져가. 아니. 뭐 안 할 거야. 어디? 잘 풀어. 어. 이모한테 전화 왔어요. 아침에. 그러면서 내 와이프한테 이러는 거야. 아 여기 이현아, 네 남편 이혼한 거 아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당황해가지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라고 했다가 네 남편이 아프리카 TV 방송하고 BG인 거 아냐고 갓성은인 거 아냐고 이모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모가 또 장인 장모 어른께 말했나봐요. 그거를 뒷조사를 했나봐.
저희 원래 결혼 허락해 주셨는데 갑자기 제가 방송하는 걸 알아서 방송은 비밀로 했거든요. 근데 그 이혼도 결혼도 하고 일주일 만에 이혼하고 사기당한 결혼이거든요. 그게 사실. 그래가지고 그날 제가 예비군이었어요. 어제 화요일이었나? 어제였다. 씨발 어제. 아 이틀 전이구나. 이제 하루 지났으니까. 이틀 전에 예비군을 갔는데 여자친구랑 전화를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예비군 끝나가지고. 아 예비군 중에. 근데 갑자기 여자친구랑 전화 통화하는데 전화해서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문 열어! 엄마야! 라는 소리가 들은 거야. 전화 중에. 전화해서. 아 예비군 오는 중에. 저도 정신이 없나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엄마 찾아왔나 봐 이래가지고 여자친구 핸드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여니까 여자친구 언니, 여자친구 엄마, 장인 장모 어른 다 와가지고 예원이 핸드폰이 다 깨졌어요. 여기 싹 다 깨져가지고 아빠가 와가지고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나한테 예원이 이런 말 하는데 제발 가자고. 핸드폰 깨진 거 다 사줄 테니까 얘는 아닌 것 같다고. 너 이혼한 남자랑 살면 얼마나 잘 갈 것 같냐고. 빨리 가자고. 아빠가 빌게. 엄마도 오자마자 막 때리고 언니랑 막 때리고. 이혼한 남자랑 살고 싶냐고. 아, 조사해보니까 이혼해고 갓성은이라는 BJ가 있는데 절대 아니라고. 저희 그 주공아파트에 찾아왔어요. 저 없는데. 남편 성은이 언제 오냐고. 오기 전에 가자고. 내가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어제. 그리고서 제가 집에 왔는데 여자친구가 울면서 나한테 왜 이제 왔냐고 울더라고. 나한테 울면서 나한테 달려오더라고. 내가 진정을 시켰죠. 미안하다고. 진짜 미안하다고. 내가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밖에 부모님이 앉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문 열고 제일 먼저 도망 나왔어요. 얘 데리고 갈까봐. 여자친구는 울고 있고 밑에 숨어가지고 도망 나온 게 그날 바로 어제 철구집 가가지고 철구한테 이랬어요. 철구야 우리 쫓겨났다고. 아 쫓겨 도망 나왔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지금 수중에 돈이 500만원밖에 없다고. 솔직히 말해. 나 가진 게 지금 500만원인데 지금 도망 나오듯이 나왔는데 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예원이는 나 좋다고 따라 나오고 나도 너무 장인장모 어른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맞지? 얘기 좀 해볼라. 한번 앉아봐. 아 네, 그래가지고 또 웃긴 건 예원이가 올해 또 아 예원이가 철구가 올해 또 철구가 우리 그 옆집에서 살을 해. 그 얘기 좀 해줘. 그래가지고 애들 주작이라고 하니까 뭘? 그 내가 니네 집 어제 찾은 이틀 전에 전화하고 얘기 좀 해봐. 니가 주작이 아니야 이거 진짜로. 주작 아니고요 진짜예요. 내가 좀 불쌍한 인생이에요 진짜로. 예. 도망 왔어요. 그래서 내가 예언한테 말했거든. 너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으니까 오빠가 너 사랑하는데 너의 결정을 따라주겠다니까. 나 오빠 아니면 죽는다고. 그럼 우리 영원히 사랑하자. 우리 1년만 숨어 지내고 우리 이별하지 말자. 우리 서로 사랑, 우리 죽을 때까지 사랑하자. 우리 진짜 평생 사랑만 하자 하면서 사랑의 맹세를 했어요 서로에게. 정말로.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지금 눈물 흘릴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진짜 내 인생 그게 있어요. 내 인생곡이에요 이 노래가. 정말로 내 인생곡입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집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거
진짜 실제 상황이 대박입니다. 사랑 하나만으로 안 되는 건가 봐. 이게 제 노래입니다, 진짜. 우리 둘만의 사랑만으로 부족한가 봐. 나는 바보 같은 사랑밖에 몰랐었나 봐. 너의 남자론 난 부족한가 봐. 결혼은 하고 싶은데 가진 건 사랑밖에 없어서. 결혼은 하고 싶은데 난 아무것도 줄 게 없어서. 너의 남자로 태어나서 힘들게 고생만 시킬 것 같아서. 가진 건 사랑이 전부인 나. 말 못하고 돌아서는 나. 결혼은 하고 싶은데. 라면 갑자기 왜 먹어? 나 라면 하나만 저기 형 2,000원 라 그거 있잖아 라면 어디 어디 아니 그 말이 나는 못 사오려고 그냥 아무리 2,000원 너 라면 먹을래? 라면 먹게? 얘기를 해줘 못 먹을래 나 먹게 나쁘기 세게 나와 끓여서 다 와 우리 둘만의 사랑만으로 부족한가 봐 나는 바보 같은 사랑밖에 몰랐었나 봐 너의 남자론 난 부족한가 봐 결혼은 하고 싶은데 가진 건 사랑밖에 아 그만해 아. 접었어 이분은 하지도 않아 없어 이제 진짜 너의 남자로 태어나서
가진 건 사랑이 전부인가 말 못하고 돌아서. 노래 제목 아까 최정원의 눈물이야. 결혼 최정철의 결혼. 태자형 지금 아까 전화했어요. 아 그만해. 네 사랑이 필요하니까. 아 아까 했어. 너의 여자로 난 살아가니까. 결혼은 하고 싶은데 나의 시간인 건 사랑뿐이라서. 결혼은 하고 싶은데 나 역시 아무것도 줄게 없었어. 아, 이 사람은 진짜 한 사람이네. 거기 써보. 잘 알고 있네.